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가장 죽을 맛은 아마 중국일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지금도 죽어라 중국만 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모든 상품에 관세를 60%까지 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자동차 엔진, 배터리, 고무, 금속 등을 저렴하게 수출해 돈을 벌었는데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수출이 8%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세로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이 줄면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중국 제품 대신 미국산 제품을 살 것이고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미국 시장의 희망을 놓지 못하는 시진핑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작은 지구로 불리는 미국이라는 상징성 때문인데 사실 이런 국가는 비단 중국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 그리고 브랜드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피 터지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은 유난스러울 정도로 자국민 보호에 힘을 쏟습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등등 먹는 것에 있어서는 혹여나 미국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까 우려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까다롭게 굴죠. 원래도 미국은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트럼프 재집권 이후로 그 시장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텐데요. 그런데 바늘구멍처럼 까다롭고 진입 장벽이 높기로 소문난 미국 시장을 통째로 꿀꺽할 준비를 마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 멘털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있어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파트너입니다. 무역전쟁은 일반적으로 승자만 남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타협 시점이 늦어질수록 양국이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타협 없이 강경한 태도로 중국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막대한 대중국 무역 적자가 그 원인이었죠.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으로 막대한 적자를 떠안아왔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은 중국에 1,304억 달러를 수출하고 5,056억 달러를 수입해 무역 적자가 약 400조 원에 달했었죠.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첨단 기술 선점을 노린 기술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시장 접근 제한에 지친 나머지 이를 트럼프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표적도 바이든의 표적도 전부 첨단 기술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미국의 첨단 기술 보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옳다구나 때리기 시작한 것이 화웨이의 스파이칩 문제였습니다. 2018년 미국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좁쌀 크기의 스파이칩을 만들어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쓰는 서버와 국방부, 해군 함정, CIA 서버에도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이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트럼프는 2019년 5월 15일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 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해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어 다음날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화웨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가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기업이자 중국 제조 2025를 완성시킬 핵심 기업이니까요. 저렴한 공급가를 무기로 기존 통신장비 업체들을 빠르게 밀어냈고 화웨이 때문에 캐나다의 노텔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화웨이는 전 세계 170개국 통신사에 통신 장비를 납품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약 30억 인구가 화웨이 제품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의 숨통을 끊어낼 목적으로 모든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했고 1년 뒤에는 수출 관리 규정을 손봐 화웨이가 반도체를 조달받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했다면 화웨이의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되며 팔고 싶으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국가의 핵심 기업의 목숨을 끊어낼 정도로 강하게 나오면 그 국가로의 수출은 꺼리기 마련인데 중국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한 기업 또는 브랜드에게 있어서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해외 수출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미국 시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표이자 도전의 장인데 왜냐하면 인구 규모와 GDP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소비층이 촘촘하게 존재하니까요.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어 제품이 여러 소비자군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테스트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시장도 아닙니다. 미국은 안전, 품질, 건강 관련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데 일례로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국 FDA가 꼼꼼하게 품질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FDA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품질과 안정성이 입증된 인증과도 같아 이를 통과하면 타국 시장에서 별도의 검증 없이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FDA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 영상에서 키토라이프라는 기업이 누네존이라는 제품으로 FDA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NDI 통과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며 반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잠시 키토라이프 정특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 누네존, 아이존에 있는 소재 원료 안토시아닌 올리고문은 지구상에 이제 처음 나온 소재 물질이에요. 물질이다 보니까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소재가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소재를 미국 FDA 내에 NDI라는 새로운 소재들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등록을 해주는데 저희가 2022년도부터 이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24년도 10월 30일 이제 최종 그 NDI 미국 등록이 FDA로부터 등록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존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또 해외 시장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세계 시장에서 아이존이 빛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면 미국 사람들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누구도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다 보니 이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안전하고 자국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관련된 실험 데이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단회 투여해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13주 반복해서 투여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전 쪽으로든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팔아도 돼. 유통이 가능한 거죠.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NDI라는 등록 서류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두 군데 업체와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양산화 실정에 맞춰서 지금 백서 발간해서 미국 잡지들에 실을 예정입니다. 사실 FDA로부터 NDI를 승인받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이는 신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FDA가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994년 미국 연방정부는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을 제정하며 1994년 10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식이성분으로 판매되지 않은 성분을 새로 판매하려면 이를 새로운 식이성분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타민, 칼슘, 아연 등등은 오랜 기간 사용하며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새롭게 개발된 신소재 성분들은 아직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9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신소재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NDI 승인을 받도록 했죠. 그리고 이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FDA가 가장 큰 초점을 두는 것은 안전성인데 이 성분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강력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실험, 독성실험, 인체적용시험 등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성분이 일관된 품질과 순도를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원료의 출처와 제조 공정에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성분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 대표는 쥐실험 결과 4주 용량 범위 연구, 13주 악업성 독성 연구, 용량 증가 연구, 3가지 유전 독성 검사, 그리고 10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까지 모두 제출해 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FDA는 정 대표에게 이의 없는 인정서신, 즉 인간의 섭취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증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기존에 누군가 발견한 물질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NDI 등록 사례가 적었지만 정 대표는 그간 수도 없이 많은 신물질을 개발해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신물질이길래 FDA가 당당히 인간이 먹어도 전혀 무해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일까요? 우선 NDI 승인을 받은 누네존은 안구건조증 개선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포도 껍질과 씨앗을 발효한 후 이를 동결건조해 분말로 만들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화학약품을 넣거나 화학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고 자연의 효능을 발효과학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성분은 포도가피 효소 발효 추출물이지만 정확한 공식 명칭은 안토시아닌 올리고모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유명하죠.
항산화 효과란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능력을 말하는데, 활성산소가 과도할 경우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단일 분자로 존재해 빛과 열에 해리가 일어나 기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물질 중 하나죠. 이 불안정성 때문에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아로니아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와 같은 이야기가 생겨난 것이고, 그 대단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일 분자인 안토시아닌을 여러 개 결합시켜 올리고모로 만들면 됩니다. 안토시아닌 분자를 3개에서 10개 정도로 결합시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모로 만들면 기능성과 안정도가 높아지고 항산화 기능도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간 지구상에서 안토시아닌 올리고모의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은 많았지만 매번 동일한 품질과 순도를 유지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즉 제품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 대표는 이 안토시아닌을 올리고모 형태로 만들기 위해 좋게 수백 개가 넘는 효소를 실험하다가 우주에 딱 하나,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을 올리고모 형태로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효소를 찾아내 13년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지구상에서 정 대표만 재현할 수 있고 FDA도 이를 신물질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위에서 FDA는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것인지를 가장 꼼꼼하게 검증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 대표는 안토시아닌 올리고모를 이용해 108명의 실제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까지 끝냈습니다. 무려 70억 원을 투자해서 말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인체 적용 시험은 36서울병원 안과 김수아 교수가 안토시아닌 올리고모의 안구건조증 개선에 대한 위약대조 맹검 연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가벼운 안구건조증 증상이 있는 사람 108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안토시아닌 올리고모를 하루 권장량인 800mg씩 섭취한 그룹에서 눈물 생성 능력 검사,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눈물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은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증상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르머 검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동안 안토시아닌 올리고모를 섭취한 그룹이 이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눈물 분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8주차, 12주차의 P값이 무려 0.001에 달했죠. 보통 논문에서 0.05 정도 값으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0.001이라면 수치 자체만 두고 보자면 100%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나 실험 결과 자체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눈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이를 권장량인 800mg의 아이존 제품을 섭취하면 약 두 달 뒤부터 눈물 분비의 양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눈 상태를 확인하는 비침습성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에서 안토시아닌 올리고모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비섭취 그룹보다 눈물막 유지 시간이 8주차와 12주차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감 역시 0.001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눈의 건조화 속도를 측정하는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 결과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주차부터 눈물막 파괴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8주차와 12주차의 P값 역시 0.001 미만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관세폭탄을 맞아도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시장 안착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검증 절차와 높은 소비자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자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키토라이프의 정특내 대표가 이번에 FDA로부터 NDI 승인을 획득했다는 것은 품질과 안정성을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제품인 만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안구건조증 시장을 전부 장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증명해줬으니까요. 지난 영상 이후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업체들로부터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뿌듯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한국의 중소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